자, 시청자 여러분, 안녕하십니까? 오늘 도깨비가 집에서 쉬는 날인데, 저희 집 하수도에 물 빠지는 곳에 뭘 어수룩한 걸로 이렇게 해놨더니 영 마음에 안 들어서 이 두터운 쇠로 한번 만들어 가지고 사용을 해볼까 하고 지금 이러고 있습니다, 여러분. 쉬는 날에 이런 거 저런 거 만들기를 좋아하기 때문에, 여기 옛날에 집 수리하면서 저 뒤에 있던 거를 이 앞으로 이다 옮겼습니다, 여러분. 아까 설명드렸지만 저기 이제 책상도 이런 거 저런 거 온지 놀라고 이리 옮기고. 저희 집에도 사실은 공구가 굉장히 많습니다, 여러분. 만들고 뚝딱거리기를 좋아하기 때문에 지금 저 안에 그 박스에 이렇게 보면은 굉장히 많은 그 장비들이, 저는 나중에 노후에 뭐 이렇게 만들고 이런 걸좀 취미 삼아 취미 생활로 했으면 좋겠다 싶어 가지고 톱니장이나 무슨 뭐 이런 데 가가지고 좋은 장비가 있으면 계속 이렇게 비축을 해놓고 있습니다, 여러분. 공구라는 게뭐몇년 간다고 해서 이렇게 금방 못 쓰게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. 오늘은 뭐를 만드냐면 하수도 구멍에 입구에 이렇게 그 막는 게 제가 좀 어수룩하게 만들어 놨었는데 오늘은 아예 용접을 해서 튼튼하게 만들어 볼까 싶어서 이러고 있습니다, 여러분. 그전부터 오늘 뭐 일부러 이렇게 만드는 것이 아니고 그전부터 만들려고 했었는데 여러 가지 사정으로 좀 바빠서 오늘은 사실은 그저 산에 갖고 다니는 이 정글도의 집도 만들어야 됩니다, 여러분. 아, 얼마나 바쁜지 아주. 정글도는 좋은데 얼마 전에 그 톱니장에서 사는 거 보셨죠? 근데 칼집에서 칼을 빼면은 그 정글도의 뒷부분이 그 톱날처럼 되기 때문에 자꾸 걸리고 해가지고 오늘 그 시간이 될지 모르겠는데 한번 그 집도 만들고 이제 탐방을 나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, 여러분. 이 산으로 야생으로 댕기다 보면은 비포장길을 수십 리또 이렇게 질주하는 경우도 있고 그러다 보면은 큰 나무가 길로 이렇게 쓰러져 가지고 오도 가도 못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톱도 싫고 도끼도 싫고 이러고 댕겨야 됩니다, 여러분.
찾아왔다.
자, 여러분, 도깨비가 어떡하라? 어떡하? 오미. 뭘 만드느라고 이러고 있느냐 하면은, 그, 하수도, 그, 물 붓는데, 뭐, 이 하수도에 딸려 들어가면 이렇게 막히는 수가 있기 때문에, 그동안에 다소 좀 허접한 걸 이렇게 사용을 했는데, 에, 용접을 해가지고 이렇게 튼튼하게, 에, 이렇게 만들었습니다, 여러분. 자, 설명을 좀 드리자면은, 자, 이게 정말 실용적인지 아닌지 한번 실험을 해 보겠습니다, 여러분. 야, 야, 미치를 만들었네. 자, 여기가 도깨비네 집에 그 예, 물 빠지는 곳인데, 옛날에 이런 걸로 그냥 좀 허접하게 예,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뭐 이런 식으로 사용을 했어요. 예, 이게 위치를 또 잘 안 맞추면 물이 잘 안 빠지고 이래 가지고, 아, 이런 식으로 인생을 살아서는 도저히 안 되겠다. 응? 뭐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은 즉시 이 개선을 해야지 이래가지고 귀찮다고 이러면 되겠느냐 뭐 이런 생각이 나가지고, 자, 요거 이제 내버리고 어디갔어 요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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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튼튼. 어, 여러분 보이십니까? 자, 이제는 물을 막 마구 버려도 될 정도로 에, 뭐든지 여기서 에, 뭐가 큰 게 내리가다 걸리면은 하수도가 막히기 때문에, 예, 이걸 이렇게 좀 다소 투박하기는 하지만은, 예, 이렇게 만들었는데, 제가 볼 때는 아주 멋지게 만들었습니다, 여러분. 자, 아, 요걸 갖다가, 요렇게. 아이고, 좋아라. 자, 보셨죠, 여러분? 뭐, 예를 들어 이런 걸 이렇게 버린다. 아, 절대 안 떠내려가게끔 요렇게 만들었습니다, 여러분. 감사합니다. 여기서 맺겠습니다.